아침이 밝아오네. 말라버린 대지 속 주저앉은 사람들. 추운 겨울은 언제쯤 끝이 나는가. 봄은 언제쯤 다시 올 것인가. 한 걸음 조선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다시 이 땅을 일으킬 수는 없는가. 엄마 아빠는 어디 있을까. 아무리 불러봐도 보이지 않아. 지름 같은 어둠 속 죽어가는 꽃송이. 아름다운 봄은 언제쯤 올까. 꽃봄 우리가 지내 가영적 언제 올까. 다시 한번 꽃이 피면 좋으려나. 야가 야가 또 일하고 있네. 내가 여섯 단총 피우지 말라고 했나 안 했나? 죄송해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허구한데 나와가 이 자빠져 놀기나 하고. 재화 주고 입혀주면은 네 할 몫은 똑바로 하란 말이다. 똑바로. 예, 더 열심히 할게요. 냄새야. 누가 그지 아니랄까봐 저놈의 냄새는 빠질 생각도 안 하네. 와라, 가자. 오빠요. 이 빌어먹은 집구석 아이들아도 저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혁이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고? 하루에 풀죽 한 그릇 헛간 한쪽 구석 내주고 온갖 구박하며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는 이 구린내나는 집구석에 더는 있기 싫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라니까 만수무강 가십시오. 진짜 못 말았죠? 차가운 아침이 밝아오네. 말라버린 대지 속 주저앉은 사람들. 추운 겨울은 언제쯤 끝이 나는가. 봄은 언제쯤 다시 올 것인가. 밤새워 내리는 비에 젖어 한 걸음 떼기도 무거워. 봄은 언제쯤 찾아올 것인가. 이리 나와버리면 웃자노. 이제 갈 곳도 없다. 걱정 마라. 다 방금밥이 있을 기다. 오빠야는 왜 그렇게 대책이 없노. 아이 그럼 그러면 니는 저 집에 계속 있는 게 좋겠나. 싫지만 어쩌겠노. 전쟁 중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저래 수두룩한데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가. 난 그래도 니 저런 꼴 못 본다. 오빠나 내나 가족도 없고 그래도 집을 떼기 위해서 비라도 피하게 해준 집인데 서러워도 이래 살아냈다 아니가. 근데 이제 진짜 어떡하노. 이제는 갈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게 뭔데? 불필이 인자 네 기분 울적할 때마다 내가 이거 풀어줄게. 봐라, 네 배고픈 거 다 잊어버렸지?
몰라. 이런 거는 먹지도 못하잖아. 자, 한 불어봐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래 하는 거가? 맞다. 나 안 나는데? 누구야? 옷이 다 헤어졌구나. 네 누구냐고? 안심들 하거라.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히 너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내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없으니 집으로 들어와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밤바람이 꽤 쌀쌀하니까 말이다. 처절하고 참혹한 전쟁, 모두에게 가혹한 이 밤, 따스한 봄볕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던가. 하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자그마한 몸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머자나 돌아올 때 좋은 봄을 함께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추워 떨던 봄을 녹이고 다가올 봄을 준비하자꾸나. 겨울이 지나면 꽃잎이 다시 피어날 테니까. 마네야, 필금아. 아이고, 많이 멋있네. 오십니까? 근데 왜 나를 둘이나 달고 오신네? 언니입니까? 아이고, 둘 다 얼마나 절망하니 귀엽게 돼 생긴데. 남매 아니거든요. 보컬, 눈 동그란 게 딱 영팔이구만. 마네야. 예. 들어가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랑 이 아들이 갈아입을 옷을 좀 내오거라. 알겠습니다. 자, 많이 배고프고 힘들었을 텐데 이 방에서 마음껏 자고 또 마음껏 먹도록 하거라. 여기는 필금이랑 마네, 너희와 같은 처지 아이들이란다.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디. 자, 이걸로 갈아입고 이것도 하자 맛이 봐라. 몸도 뜨뜻해지고 좋을 기다. 고맙습니다. 추운 옷은 벗어두고 따뜻한 옷을 걸쳐 보자.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꽤 좋은 봄이 될 거야. 무서워할 것 없어. 밤새워 퍼붓는 비는 곧 끝일 거야. 추운 비바람 속에서 함께 온기를 나누는 거야. 들어왔으니까 다들 나와봐라. 나와봐라, 나와봐라.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월이에요. 혁입니다. 아따, 막 이름도 예쁘네. 그래. 나는 필금이다. 내는 마네. 내는 성필이다. 맞아, 잘 부탁한데. 응? 다들 여기 노비로 계신 겁니까? 맞다. 내랑 필금이는 한 겨울날에 전주인 집에서 쫓겨났는데 우리 마님이 길거리에 버려진 우리를 거둬주셨다. 내는 외남들한테 부모님을 잃고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님이 내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다. 저희도 외놈들한테 부모님을 잃었어요. 여기 썩을 외놈들 모조리 싹 다 죽여비야 되는데. 외놈들이 엊그제 그 부산 진성도 점령했으니 마님도 예민하신 모양이야. 부산 진성을? 벌써? 응. 외놈들이 이 근처로 오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겠다. 아이고, 마 됐다. 새로운 가족도 들어왔는데 우울한 말들 막 고마워. 세상에는 우리 만인처럼 좋은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자. 나에게 남아 있는 온기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싸두는 거야 불기가 고르게 배도록 다듬이로 두드려 매끄럽고 부드럽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손질하는 거야 빨래를 하세 빨래를 하세 모두가 옹기종기 모여서 빨래를 넣세 빨래를 넣세 어기야 어기자자 잼무 외놈들이 영랑권 일대를 침탈하는 행포가 날이 갈수록도 심각해지는구나. 필그마, 일단 예. 깨끗한 천을 가져오고 예. 어서 병상을 꾸리거라.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한테 기대라. 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야, 아이고, 어쩌노. 요즘 외놈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네. 이러다가 진짜 우리 마을까지 쳐들어오는 거 아이가? 뭔가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가. 도시에 하이! 이놈들의 귀란 코를 모두 베어서 전리품으로 간직하거라. 고국에 돌아가면 끝으로 상을 내릴 것이다. 하이! 아 그리고 이놈들의 아기가 있다는 그 집도 저참이 박살 내버려라! 안 됩니다! 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께 이와! 멍청한 조선놈들 한 놈도 남김없이 죽여 세라 나약한 조선놈들 삽시간에 치워버리리라 대륙을 향한 그덕야요 나약한 너희가 막을 수 있나 죽어라 조선놈들 너희의 고아기를 나라의 제물로 바치리라 대륙을 정복히 위해 조선놈들 쳐라! 조선놈들 합전을 위해 한 놈도 남겨주지 마라
다들 조심, 조심히 오거라. 이건 또 무슨 일이고 우리 마을까지 이렇게. 가시나야 정신 좀 차리라. 마님, 성필이 성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그래, 성필아 어디 한번 보자. 아이고 성필아. 아이고 성필아. 성필아. 저 죽일 놈의 외놈들 갑자기 우리 마을까지 쳐들어와갖고는 쑥대밭을 만들어 놓네. 대체 이게 뭔 일이고. 마니. 그래 성필아, 내 듣고 있다. 말할 수 있겠느냐?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래. 그래 내 듣고 있다. 너의 말은 기억될 것이야. 그래 성필아.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외놈들에게. 아이고, 외놈들에게. 아이고 성필아, 성필아, 말하지 마라. 부모까지 잃고 버려진 저를 거다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성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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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좀 봐라, 성필아, 성필아, 오빠야, 오신아니, 제 딸이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외동들이 데려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마니, 그놈들이 제 아내를, 제 아내를, 놈들. 이놈들! 또 한 말에 정가는 외놈들의 행패 천인이 공로할 그 행악 참을 수 없구나. 누군가의 저와 자식 눈앞에서 잃었네. 피눈물 뒤섞인 그 행악 더는 삼킬 수 없구나. 나 이 부부배선 이곳 피세산에서 맹세한다. 외적 터벌을 실시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거다. 이젠 행동으로 실천해볼 것이다. 외적 터벌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일. 외적 터벌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 저 외적들로 인해 피로 물든 이 조선당 우리의 고향 우리의 가족을 지켜내니. 의병을 일으키자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우선 궁장, 시장, 야장을 모으고 뜻이 맞는 의병진들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하겠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비록 지금은 간직이 없으나 이런 위급한 때에 외적 터벌의 의리를 어찌 잊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죽었던 목숨 마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어디서 죽든 마님의 곁에서 죽고 싶습니다. 마네야, 필금아.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야 뭐라, 넌 아직 어려서 안 된다. 부모님이 외놈들한테 당할 때 저는 아무런 행동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머리가 간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 모두 힘이 되어줘 고맙구나. 나의 손도 너의 손도 하나의 손은 약하지만 Yeah.
쉽지 않은 결정일 거라 생각하오. 그럼에도 이렇게 다들 모여주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오. 화살을 제조하는 야장부터 군복을 수선하는 여인들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기천을 따로 따지지 않고 함께 모여 외적을 토벌한다. 자, 나와 함께 맹세할 자들은 모두 칼을 높이 들라! 예! Yeah! 눈부신 이 땅 아름다운 우리의 땅 처절한 전쟁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의 토지 다르게 밀기조차 황송한 우리의 땅을 우리가 지켜내야만 한다 처절한 고통의 밤 더는 겪지 않으리라 우리 모두 칼을 들자 가지 않고 남아 있느냐? 그냥 별이 예뻐서요. 그래, 오늘따라 별이 참 예쁘구나. 장군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싸우는 것입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다들 목숨을 걸고? 그럼 혁이 너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냐? 그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그럼 장군님은요? 장군님은 뭘 위해 싸우는 겁니까? 나 또한 나에게 있어 소중한 꽃봉오리를 피워내기 위해서지. 그럼 저는 소중한 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혀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리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신념. 오빠야. 아, 워라. 아, 장군님 여기 계셨네요. 모두 다 장군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내 먼저 들어가봐. 예. 너희도 날씨가 쌀쌀하니 서둘러 들어오거라. 예. 우와, 오빠야 부럽다. 장군님이랑 둘이서 이야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부러울 일이가? 당연하지. 아, 둘이 무슨 이야기 했는데? 그냥 별 이쁘다는 얘기. 와,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맞다. 아주 빛난다. 우배선 장군님도 저 별 같다. 뭐? 저래 반짝반짝 빛난다 아이가. 빛나지만 뭔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지. 빛나고 용맹하고 멋진 분이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멋진 어른 돼서 소중한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 오빠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내가 장담할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빠 이거 기억나나? 오빠는 누군가가 슬퍼할 때 이렇게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검은 하늘 속 빛나는 별 오늘따라 더욱 빛나네.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도 빛을 잃지 않네. 오빠도 그런 별이 될 수 있어. 밤하늘 빛나는 별처럼 어두운 세상 속 빛나는 그런 사람 꼭 될 거야. 고맙다. 나도 전쟁에 참전해서 장군님처럼 멋지게 한번 싸워볼게. 그리고 너도 평생 지켜줄 기다.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다. 오빠야, 이따이가 나도 언젠가는 우배선 장군님처럼 한번 멋지게 싸워보고 싶다. 야, 뭐라? 뭐라, 효가. 저녁 먹을 시간이니 얼른 들어오거라. 아, 예, 장군님. 오빠야, 얼른 가자. 없이 빛나는 저 별 내 맘속 의지를 묻네. 나 저 별 앞에서 맹세하리라. 그간의 고통 더는 겪지 않으리라고. 희망도 없이 자라왔던 나날 따스한 가족이 되어준 분. 나 저 별이 되고 싶어. 소중한 사람 앞에서 빛나는 별 나 저 별 앞에서 맹세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지키리라고. 별 앞에서 맹세하리라. 지금 난 너를 지켜야겠다. 네가 전부야. 그때까지 너만이 거니 세자구나. 저 별에 맹세하리라. 때로는 실족해 쓰러져도 날 일으켜준 사람 내가 지켜야 할 사람 그 사람 곁에 맹세하리라. 저 별 앞에서
나를 되찾기까지 외적 부활 우리의 목표는 그것뿐 하!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건 전술 배우고 익혀라 내 가족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술 배우고 익혀서 지켜라 장군, 역시 이곳의 군사는 대단하군요 아, 의병장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군께 정중히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군의 훌륭한 전가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장군께서 부탁하는 것이라면 네, 언제든 들어줄 테니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예, 장군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외놈들의 행포가 더 악랄해지고 그 범위가 더 넓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병들이 다 같이 힘을 합혀 진주성 전투에 참전하려고 하는데 장군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주성 전투는 아직 섣부릅니다 지금의 의병군이 그 전투에 참전한다면 많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빛을 산 요로에 왜군의 비밀 기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가 눈속임으로 길을 틀 것이니 장군의 군사들이 그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거 참 묘안입니다 언제나 급한 마음에 섣불리 일을 진행하다 보면 바로 눈앞에 있는 적이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그렇지요, 어르신 말씀이십니다 장군께서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에 이런 참담한 전쟁과 맞서 싸우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꽃봉오리는 봉오리로 남아있을 때도 아름답지만 그 봉오리가 만개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지요 봉오리와 같은 사람들을 지켜내 언젠가 그 꽃을 활짝 피우고 싶습니다 꽃이라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세상의 풍경이 평화로워 평화로운 내 땅 평화로운 사람들 그 속에 나 거닐고 싶어라 평화로운 땅을 걷는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행복의 샘이 충만했던 계절 사랑이 가득했던 그 봄 다시 보고 싶어 저 높은 곳 하늘을 바라보네 우리의 뜻이 하늘에 다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장군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장군, 이것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나를 지켜주었던 소중한 물건입니다 부디 이 선물이 장군의 의지를 이어가 따스한 봄을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 지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찾아올 것이라 봄을 찾아
할머니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플 일이가? 아니. 아니 그럼 왜 우는데? 내가 장군님께 힘이 되어드릴 수 없다는 게 그게 너무 슬프다. 나도 얼른 성숙해져가지고 장군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그래 알았으니까 얼른 들어가라. 다들 네 걱정만 하더라. 알았다. 오빠는 안 가나? 들어가라. 저 조그만 아이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나도 저 아이에게 힘이 돼주고 싶은데 저 조그만 봉우리 내가 피워줄 수 있을까? 바라보는 빛나는 별과는 달리 네 뒤에서 지켜만 볼 뿐 널 지켜줄 힘이 내겐 없어 빛을 내지 못하는 별 나는 저 꽃봉오리를 피워줄 수 없어 이
이게 누구야? 조첸징 아니야? 어이, 어이, 저리 꺼져! 보안이 병사 같은데 뜻밖의 수확이잖아. 장군님, 무슨 일인가? 조첸징 놈들의 꼬마인 것 같습니다. 이 꼬마를 추궁해 보면 요즘 장군님을 귀찮게 하는 의병 놈들의 소굴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차! 이놈이! 야! 자식이! 그 참으로 재미있는 꼬마로구만. 닥쳐라! 죽여버리고 말 거야! 군우야라! 이자끼 나야! 그만! 너에게 흥미가 생겼다. 전하의 힘도 못 쓰는 미꾸라지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재밌구만 그래. 네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 내가 조금만 강했어도. 미꾸라지가 고인물에서 죽을지 아니면 더 크게 자라서 개천을 지배하는 대호가 될지는 그건 뭐 지켜봐야 할 일이지. 닥쳐! 이미 영역권 모든 일대가 우리에게 점령당했어. 우린 영남권의 모든 조선인들을 도륙하고 한양으로 진군할 것이다. 우배선 장군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둘 것 같나? 우배선? 우배선! 내가 예언 하나 해두지. 이렇게 수많은 병력 앞에서 아무리 날뛰어봤자 그 자는 언젠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까짓게 장군님을 모욕하지 마라.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날뛴다고 해서 권력 앞에서 바뀔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대신 네가 나의 충신이 된다면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하나를 들어주도록 하지. 내가 원하는 거.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조금만 눈을 돌려 주위를 돌아봐. 힘만이 존재하는 세상 속 초라한 너 자신. 또 다른 별을 삼켜 더 큰 별이 되는 거야. 숨겨뒀던 빛을 꺼내드는 거야. 내가 그딴 짓 할 것 같나? 이 새끼가 이거. 그래, 그럼 평생 그렇게 평생 못난 네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 거라. 잘 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어이! 헤이! 이 꼬마가 이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더 많은 조생징들이 이 근처에 분명히 숨어 있을 것이다. 안 돼! 수색대를 풀어 샅샅이 뒤지고 조생징 놈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동굴 감옥에 가두도록! 헤이! 안 돼! 안 돼! 저기 조생징 놈들의 우리다! 잡아라! 잡아라! 난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왜 이렇게 비참해야 하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커녕 위험에 빠뜨린 난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거야.
조용히야! 조센징이란 이름의 개들은 원래 밤에도 짖는 건가? 어? 아이, 근데 장군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아, 요즘 전염병 때문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신가 봐. 아, 얼른 장군님께서 오셔야 저 조센징 놈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가자. 저왜 너무 시끼들만. 아우만 뭐 이런 죽을 위기 속에서 뭔 방법이 없겠나. 그냥 막 이대로 죽어야 되는 기가. 아우 막 가시나 막 생각 좀 해봐라. 잠깐만. 어. 네. 어. 아주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뭔데? 그 우배 선마님이 늘 해주시던 말 있잖아. 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된다 아이가. 뭔 기회? 뭐 죽을 기회? 응? 그래 죽을 기회가 왔지. 뭐 벌써 아픈데 아이가. 입 좀 닦지 마라.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다. 우리는 저놈들의 기지의 위치도 파악해놨고 저놈들이 하는 말까지도 들을 수 있으니 말이다. 맞네. 그렇다고 보니 아까 전염병 모시긴 않겠나? 그러니까 정신 단디 차리고 내 말 들어봐라. 가시네 막 그지럽다. 알겠지. 맞네. 니 젠제네. 그러니까. 자 그거면 네 연습 한번 해볼게. 해봐. 잘 들어봐라. 어? 내 전마들하고 똑같이 따라해. 해봐라. 네. 니언가 내하시게 됐어. 아이다. 좀 더 간드러지게 해봐라. 간드러지게. 니언가 내하시게 됐어. 기한다. 나도 해볼게. 다시 해봐라. 니 형가 다이스키 됐어. 뭔 소리야 이거? 어? 아타시노 일본 아니 니 혼가 다이스키 다요. 아이러브 꼬리 아이 아이러브 제피니즈 헌터니다. 뭐? 저것들 완전 미쳤구만. 그래. 저희는 항상 거니시 장군님을 존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스키 됐어. 우리가 그걸 믿을 것 같아. 혼또. 저희는 어려스르 저크 조선 나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불우싸한 노비들입니다. 최근에는 우베 선 노비로 있었는데 헌떠니 그 놈의 새끼 왔다지다지 하도 못살게 굴어갔고 저희는 정말 이런 전쟁 바닥에 나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저희를 의병단에 끌어들였다니까요. 맞습니다. 어찌나 우리를 괴롭게 쌌는지. 그제 맞아 어깨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선 노무들을 홀쭉 내주신 장군님은 정말 정말 헌떠니 스바라시 존경해왔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되지도 않는 거짓말하고 있네. 돌아가자. 잠깐! 저희 기지에 엄청나게 많은 식량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마을에서 대피할 때 엄청나게 많이 챙겨왔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를 잠시만 풀어준다면 그 식량들을 매일 밤마다 가져오겠습니다. 저 센진놈답지 않게 머리를 잘 쓰는 것만 그래. 에?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지? 지금 우배상 그놈이 승진물이다 더럽을 뿐더러 더럽다. 욕심도 더럽게 많아갖고 얘 식량 창고에 있는 식량들을 의병진한테 하나도 나눠주지도 않고 지 혼자만 배불뚝이가 돼갖고 코를 걸고 앉아있다. 진짜 그지뿌렁이가 아닙니다. 혼돈이 됐어요. 이래 일본어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래도 우리만 안 믿으시겠습니까? 조센진 말 따위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장군님이 오시 전에 내가 해줄 거야. 저 개집애들의 이야기가 맞을지도 몰라. 우리도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까 믿자야 본전 아니겠어? 매일 밤마다 먹을 것을 일주일 정도 가져다 주면 하찮은 니놈들에게 우리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잠깐! 그건 너무 도박 아닌가? 만에 하나 저놈들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해도 우리의 수가 훨씬 많은데 두려울 것이 뭐 있나? 대신! 식량은 꼬박꼬박 가져오도록.
매일 밤마다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아리가또, 아리가또네. 기회는 한 번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전. 기회는 한 번뿐. 저다위 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 자들이 시선을 살짝 돌린 사이에 정말의 위치를 우리가 가가 장군님한테 보고하는 거야. 기회는 한 번뿐. 장군님, 이를 어쩌면 좋아요. 다 제 탓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제가 바보같이 큰놈들 눈에 띄는 바람에 무능한 제 탓입니다. 혀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너의 탓이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그런 곳에서 그렇게 쉽게 죽을 만한 아이들이 아니다. 성인들! 아이고 내 신부님, 우리가 이래 빠른지 잊어서 알아보다. 젖먹더님까지 안 썼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맞다, 맞다. 역시 살아 돌아왔구나. 고생했다. 고생했어. 다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누님들이. 아이고 혀가 막 그런 얘기 치아뿌래. 이래 살아 돌아왔다 아이가. 극하고 다들 놀라지 마이세. 우리가 목숨과 바꾼 큰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뭐야, 그것이 무엇이냐? 그놈의 새끼들 전염병으로 고생을 해가 식량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더라고. 얘 그래가 식량을 매일 가져간다는 명분으로 빠져나왔는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얘? 식량이라. 그래, 그 말을 듣고 보니 떠오른 작전이 한 가지 있구나. 그 작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허나 너희의 한이가 걱정이 되는구나. 말만 해주 있어. 그놈들 감옥에서도 우리가 탈출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죽다 살아난 목숨 두 번 세 번 걸어보지 뭐. 걸어보지 뭐. 그래, 그 작전이라. 기회는 한 번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전. 기회는 한 번뿐. 전하 위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 저들이 시선을 돌린 사이에 외놈들 걱정을 뒤집어 놓자. 기회는 한 번뿐. 기회는 한 번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모아 우리의 나. 진짜 먹어도 되는 건가? 당연하지. 근데 여기에 독을 탔을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더러 어떻게 믿으라고? 가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봐라. 자, 하나. 또 맛있겠지. 내가 먹어볼게. 아이고 군침. 아이고 넘어간다. 너무 맛있겠네. 정말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맛이라도 조금 볼까? 이거 이제 씻어. 짜짜라짜짜짜짜. 술도 못 드신 열애 되셨지. 자, 오늘만의 경계를 푸시고 드리켜서 마. 간파이. 간파이. 넘어갈 때가 됐는데. 뭐야 이거? 다들 왜 이래 이거? 신년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지금이다. 쏴라. 진격하라! 틈을 두지 말고 적들을 섬멸하라! 신천내를 쏘아 올려라! 서급한
승리란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되는 것. 외적의 군하는 산지에 취약하니 산야의 매복함이 효과적이라. 조총의 사거리는 16장 함감, 장전은 활에 비해 10배 정도 늦으니 접근하여 외적과 싸우기보다 시위를 겨누어 사살해야 할 것이다. 기록을 함은 다시 전쟁을 겪지 않기 위함. 기록을 함은 다시 전쟁을 겪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함. 기록을 함은 오늘날 우리의 파울을 무새는 겪지 않게 하기 위함. 외적의 군졸들은 경각조차 없으니 석과 끓는 물도 효과적이라. 외정의 도검은 길이가 높자니 그보다 긴 창을 쓰니 효과적이라. 이 기록이 저는 전쟁을 겪지 않는 길이 되길. 이 기록이 저는 패배하지 않는 길이 되길. 이 기록이 저는 우리와 같은 향교에 있는 저희 아군들 약 70명이 조센직놈들에게 모두 말살되었습니다. 뭐야, 근방에 그런 병력은 없었는데 어느 부대 보병이야? 그것이 조선 민병이라고 합니다. 그놈들의 우두머리인 월곡 우배선이라는 자가 부하들을 불어 계속해. 부하들을 풀어 저희 병사들을 교란시킨 뒤 진천뢰를 쏘아 올릴 것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속지만 않았다면 그네게 우배선. 우배선이라. 우배선. 장군. 우배선. 장군. 우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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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꾸라지들이 날뛰고 있으면은 짓밟아 줘야지. 오늘 다들 수고 많았다. 오늘 밤에는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니 오늘만큼은 마음껏 자고 마음껏 먹도록 하거라. 그리고 워라. 예. 그런 복장을 하고 있으면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알고 계셨습니까? 네 뜻은 잘 알겠으나 전장은 여인의 몸으로 나설 것이 아니다. 피투성이가 된 네 몸을 한번 보거라. 저 장군님. 넌 총명하지만 아직 어리고 어린 여자의 몸이라. 피그미가 만해가 급히 치열하지 않았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 앞으로는 나서지 말고 여인들과 함께 한 발짝은 물러날 거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야. 장난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저도 장군님과 함께 싸우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 말이라도 아주 고맙구나. 아주 든든하다. 저는 진심입니다. 그래, 진심으로 받아들이마. 하지만 전장에서는 나오지 말거라. 이건 명령이다. 장군님. 시간이 늦었으니 다들 어서 들어가거라.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휴가.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워리를 모른 채 했던 것입니까? 오빠야, 지금 뭐 하는 거고? 하지 마라. 워리가 전쟁에 참여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모른 채 했냔 말입니다. 모두의 피가 뒤섞인 전쟁 속에서 수많은 병력을 물리거나 주저할 수는 없어. 그것이 전쟁이며 그것이 지휘관의 역할이다. 그러다가
월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요. 혀가 나에게는 월이도 필금이도 만해도 너도 살아있는 모두가 소중하다. 작은 일에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어. 작은 일? 저 오빠야! 내가 괜찮다고 한다 아이가. 이제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자. 어? 장군님 죄송합니다. 오빠는 제가 먼저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계십시오. 그래, 서둘러 들어오거라. 예. 오빠야, 니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니는 대체 왜 그러는데? 뭐? 왜 자꾸 전쟁에 참여하는 거냐고? 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아나? 니는 아직 여인의 몸이다. 근데 왜? 나도 같이 싸우고 싶으니까. 나도 장군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으니까. 네가 그렇게나 믿었던 장군님도 결국엔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너를 내버려뒀단 말이다. 그건 내가 덤벙대서 그런 거다. 장군님 잘못이 아니라고. 네 혹시 네 장군님 사모하나?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대체 왜 가는데? 왜 목숨까지 걸고 장군님 지키려고 하는 건데? 네가 계속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 나도 이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뭐?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나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나도 막 그럴 수 있다면 니도 마음을 돌리고 니를 지켜줄 수 있지 않겠나?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데? 오빠야!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는 너, 그런 널 잃고선 살아갈 수 없는 나, 나 저 별 앞에서 맹세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무슨 짓도 할 수 있어. 머리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머리는 가려졌지만 머리를 빼지 않는다. 머리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머리는 내가 꼭 지키고 말기다. 그래, 이건 너를 살리는 일이라고. 무슨 짓도 할 수 있어. 너를 지켜내야만 할 맹세. 지켜내고 말 거야. 선의 부하 아닌가? 세메,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죽고 싶어 앉아겠어? 장군님, 그때 그 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잠깐, 이거 아주 흥미로운 모양새로군. 네 녀석이 여긴 웬일이야? 원하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원하는가? 그래, 무엇이냐? 저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전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때 분명 말씀하셨죠. 원하는 것을 꼭 가지게 해주겠다고. 그래 물론이지.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 내 약속하마. 대신 내 무릎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충신이 될 것을 맹세하라. 장군님! 저번에도 조센징 놈들이 이런 수법으로. 저 조센징 따위 말이야. 조용.
이건 내 결정이다. 옳지. 그래. 아주 흥미롭구나. 그래. 난 저 별 앞에서 맹세했어. 꽃봉오리를 지키기로. 어찌하여 너의 뿌리를 저버리는 것이냐? 저도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방법으로는 평생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할 거야. 원하는 것을 다 가진 당신은 모르겠지. 효가, 나는 그것을 꼭 지키고 말 겁니다. 소중한 것을 위해 목숨을 건다던 당신의 그 신념, 이젠 저도 욕심을 좀 내볼 겁니다. 효과. 빛나는 별, 나는 그 별이 되고 싶어. 초라한 과거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말겠어. 난 새롭게 태어나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빛나는 별이 될 거야. 별빛을 가려버린 구름, 그 구름을 거둘 수는 없나. 무엇을 그토록 원했길래, 무엇을 당신은 속을 걷고 잡을 수 없이 커진 먹구름은 하늘의 별 바다를 삼켜 보여지지 않네. 서로를 튕기고 외면한 채 다시
좋습니다. 더 이상 걸칠 게 없다. 잘 버티봐라. 배고픕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장군님. 다들 날 믿고 따라왔는데 결과가 이리 되었다. 배를 침묵시킨 선장이 더 이상 무슨 선장의 자격이 있겠는가. 너희를 책임지지 못해 참으로 미안하구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뭐라? 장군님. 장군님이 없었으면 저희는 벌써부터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장군님 덕분에 살아난 이 하찮은 목숨 왜군들과 맞서 싸우는 것에 쓰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그런 나약한 모습 비추지 마십시오. 얼써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나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살아남아봐. 메롬들과 맞서 싸우자. 맞구나. 빈천처 식었으나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네. 나약한 모습으로 쓰러질 순 없어. 배고픈 노스가린 맘도 부여잡고 우리의 열정을 더욱더 불태우네. 여기 있는 자들은 아주 용감한 자들이다. 추위에 떨지 않고 배고픔에 겁이 없으며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다. 오늘이 있기 위해 지금껏 죽어간 우리 동료들의 값진 죽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자. 그들의 죽음이야말로 역사에 기록하여 오래오래 기억하며 오를 것이다. 지금껏 잘 버텨준 너희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요, 보고 싶습니다. 이곳은 너무도 춥습니다. 방금 외놈들이 저희 기지를 약탈해가지고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전쟁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살아 돌아가면, 아니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정말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께 살가운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도리를 다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날따라 아버지가 집을 나설 때 잘 다녀오라고 말 한마디를 못한 게 그게 너무 화가 됩니다. 아버지를 다시 못 보게 만든 외놈들이 맵습니다. 저는 외놈들을 몰살시키고 싶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을 우리의 살걸음 또 멈추지 않을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을 우리의 맹세의 발걸음.
무슨 일이냐? 아래쪽 마을에 또다시 왜곤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놈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때가 왔구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이 보이는구나. 우리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목숨 걸었던 동료들을 모두 잃었다. 이제 우리의 토지까지 뺏길 것인가? 잃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더 이상 잃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 함께 다가올 봄을 맞이하자! 예! 저기 장군님. 그래. 장군님, 저는 전쟁으로 가족 모두를 다 잃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게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빠를, 여기 오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걱정 말거라. 잘 들어라. 우리의 목표는 이 나약한 조선놈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대륙을 향하여 진격해 나아가는 것.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것뿐이다. 헐! 그리고 이태껏 우리들의 전투에 함께하고 싸워온 너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절대로 기대를 저버리지 말도록! 하이! 이번 일을 계기로 너의 소중한 것을 꼭 지켜내길 바란다. 하이! 가지자, 지배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진리. 이기는 자만이 이름을 남기는 전쟁. 싸워서 이겨라, 모든 걸 가지리라. 뼈 아픈 시대, 황폐한 빛담.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걸 적에게 빼앗기고 마는 전쟁. 싸워서 이기자, 평화를 지켜내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나면 다시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꼭 싸우게 해주십시오. 워라. 살아갈 이유, 살아갈 의미,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들.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해도 고마웠어요. 나의 마지막 꽃봉오리를 이곳에서 피우겠어요. 워라!
그런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하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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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다. 자, 우배선 저놈의 목을 향해 쏴라. 어서! 오라! 얼른 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바다로 갈 수 있는 대온 줄 알았더니 그저 민물을 흐리는 미꾸라지였구나. 화를 이리다오. 화를 이리 내라니까! 이거 참 재밌는 상황이구나. 아주 재밌어. 너의 그 눈빛 참 오랜만에 보는구나. 그 분노와 증오가 담긴 그 눈빛이 참 마음에 들었다. 자, 그 분노와 증오를 담아 날 죽여보거라. 뭐 하는 거야? 어서 날 죽여보내줘! 차라! 저는 결국 어느 누구에게도 은혜를 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죽을 때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놈이었던 겁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은혜도 갚지 못하는 저는 바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증오스럽지만 증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 거두어 주셨으니까요. 아들! 이런 한심한 조센징. 가자. 자들! 자들! 여봐라! 여봐! 얘들아! 얘들아, 눈을 좀 떠보라! 뭐라! 여봐! 안 돼! 얘들아, 눈을 좀 떠보거라!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얘들아, 너희는 빛을 못하는 별이 아니야. 충분히 빛날 수 있는 너희들이 이 땅의 비극으로 인하여 이리 빛을 보지 못하는구나. 오늘로써 통곡의 세월이 끝이 나면 다음 생에는 아름다운 봄을 함께 맞이하자꾸나. 미안하다 얘들아. 아름다운 봄날 따스한 산들바람 장단에 가여운 소녀의 눈물처럼 벚꽃이 흩날리네. 미안하다 고맙다 어떠한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네. 미안하다 고맙구나. 나의 눈 꽃비가 되어 흐리네. 지독한 전쟁, 잔인한 전쟁, 모두의 피와 눈물 섞어